아이고, 내 답답한 속을 자두씨가 풀어주나? 아이고, 뭔 일을 하나 시켜놓으면은 의욕도 없고 그냥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날이면 날마다 이 소낙대기를 질러야지 이게 일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니 이게 살겠냐고요, 사람이. 의욕 없는 제 남편 때문에 제가 속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두 씨, 제발 와주셔서 제 속 좀 풀어주세요. 제발. 의욕이 없는 남편 때문에 속이 탄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경기 포천의 고향 마을을 찾았는데요. 오늘의 의뢰인 아내부터 만나봐야겠죠.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속 풀어드리러 자두가 찾아오셨네요. 고마워요. 아이고, 아니 근데 네. 속이 답답한 거 치시고 얼굴이 너무 예쁘셔가지고 진짜. 아이고, 내 속은 타요 지금. 아쉬운. 아니, 네. 아버지가 그렇게 의욕이 없으시다고. 말하면 입 아파. 그래요? 네. 아니 우리 어머니 직접 보셔야 돼. 그래요? 직접. 제가 장독대에 풀 좀 뽑아달라고 뽑아달라고 했는데. 네. 남편은 아내가 부탁한 잡초를 정리하고 계셨는데요. 진작에 다 마무리하고 다른 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 월지를 풀고 해야 돼. 보자마자 잔소리부터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의욕 없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답답하시다고 저를 부르신 거거든요. 어떻게 오늘 제가 좀 동행하면서 좀 어머니 속을 풀어드리려고 좀 편도 들어드리고 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인적지 이것밖에 모르겠대요. 한 시간 정도 지났으면 이거 다 뽑고 났겠네. 아, 열심히 했는데 이거밖에 못 있어. 아이고, 진짜 밥 먹고 살겄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진짜. 결국 아내도 잡초 뽑기에 나섰습니다. 급한 마음만큼 바빠지는 손인데요. 어찌나 서두르시는지 와, 일하는 내내 허리 한 번을 제대로 펴지 않으시더라고요. 빠르시네요. 속도전이 벌어진 아내와 다르게 남편은 그저 느긋하기만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그러게요. 세상 의욕 없이 일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의 속은 답답할 거고요. 시골에서 저렇게 일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5, 6월에 피죽도 못 먹고 산다. 세상 급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비가 와도 안 뛰어. 절대 걸어가. 천천히.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는데 나는 진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와요, 내가. 아주. 아니, 사람마다 늘의 능력은 있지만 누가 봐도 열심히가 안 해 보이는 거야, 열심히. 아내의 잔소리가 시작되면 남편의 말문은 꼭 닫혀버린다. 봐봐, 이것도 지금 풀도 아니, 뽑았으면 밖에다가 내던져야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보다 두 배는 더 바쁜 아내인데요. 잠깐 쉴 틈도 없이 고구마 밭에 도착하셨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줄기를 수확하는 날인데요. 아내는 이번에도 부지런히 속도를 내봅니다. 씩씩하게 일하셔. 아우, 엄청나셨어요. 네, 남편의 손은요, 고구마 밭에서도 굼뜨시더라고요. 섬세하시네요. 맞아요. 아니, 그렇게 따갖고 어느 세월이 딴데요. 빨리빨리 따고 이쪽으로 여기 힘든 길을 빨리 넘어와야지. 학교 다닐 때 달리기에다 13초로 끊어봤어도 이놈을 걸라니까 이렇게 속도 안 나냐. 13초 달리기하고 이거 고구마 숲 따는 거하고 뭔 상관인데? 없는 데서 따려고 하지 말고 여기 탈텐데 여기 많은데 여기 거기서 그 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멀리 가시는 거죠? 지금 양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내가 안 뽑혀버렸어. 이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작업량 차이 한눈에 보이시죠? 제가 귀농 10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면 뭐 선수 돼야지 정상이지. 아버님은? 우리 아이씨는 이제 정년퇴직하고 3년 됐어. 아. 3년 차셔서 조금 농사일이 초보시구나. 뒤늦게 합류를 하셨군요. 남편은 3년 차 되면은 익숙할 텐데 이러면 일이 절출 안 내네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넘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 거 서당께가 다 똑같다. 아니 회사 생활할 때는 어떻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엉성하게 일해가지고. 내가 회사 다닐 때
있을 때보다 지금 스트레스가 더 받아. 스트레스가 더 받아? 내가 당신 때문에 생으로 늙고 있다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봐봐. 얼굴 다, 머리 다 휘어버린 거 봐봐. 30여 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곧바로 농사일을 시작한 남편인데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일거리에 남편의 마음도 점점 지친다네요. 고구마수는 네. 따는 것보다 까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파리에서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한번 깐 다음에 반절 잘라서 이렇게 까면서 여기 마지막에 하면서 여기가 지금 줄기에 붙어있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를 똑 잘라버려야지 얘는 식감이 다르고 맛도 없지 이렇게 질기니까. 아내가 일러준 방법대로 저도 껍질을 벗겨봤는데요. 아, 은근히 잔속 많이 까는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자두씨 참 금방금방 처음이죠, 배워요. 처음이죠 지금 까는 거. 네. 근데 잘하시네. 아 다행입니다. 도움이 되어서. 과연 남편은 잘하고 계실까요? 네, 아내가 그토록 강조했던 끝부분을 다듬지 않으셨더라고요. 지금 이러고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 입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이게 정상인가? 이거 할 때 다 정리를 해가지고 넣으라니까는 아까 내가 그 설명하는 거 못 봤어? 그만 좀 하라고. 아이고, 그만하게 좀 해. 제발. 나도 하고 싶지 않아. 한 가지 50분을 얘기해. 속 터지는 일이 아주 한두 번이 아니라고. 들깨밭에 풀약 좀 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치는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치면 될 거를 그냥 들깨까지 다 문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 어머. 나는 그때 약 칠 때 그냥 치면 풀만 죽고 들깨는 사는 줄 알았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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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환장해 죽겠네. 농사를 짓고 싶어 귀촌한 아내 때문에 9년간 주말 부부로 살아왔다는데요. 지난 세월 부부가 꿈꿨던 순간은 둘이서 오붓하게 함께하는 지금이랍니다. 이번엔 김치를 담글 차례인데요. 간만에 남편도 일손을 거둡니다. 그래도 뭘 두 분이 늘 같이 하시네요. 맞아요. 붙어 계셨어요. 고구마 손으로 김치를 만들 거예요. 오늘. 고구마 손으로 김치요? 예, 김치. 여름 별미, 특급 별미. 손맛 좋은 아내는 양념에 고구마 줄기를 맛깔나게 버무려주고요. 남편은 채소를 손질하는데요. 덕분에 한결 수월해진 아내입니다. 다소 못하셔. 잘하시는데요? 완전 매력인데 아버지? 가끔 빠른 것도 있어요. 그 정도는 해야죠. 조리 굉장하고 30년 넘게 살았는데. 남편이 힘을 보태니 금방 완성됐는데요. 맛을 안 볼 수가 없겠죠. 감질맛과 이거 너무 맛있는데 단맛도 나지 너무 시원해. 야. 진짜 좋아해요. 자기 먹는 만큼 까이도 못한다니까. 먹는 건 잘 먹지. 일은 꾸무대거리는데. 아삭거려. 약간 근데 간간해. 아 무엇이 간간해? 내가 뭐 고구마 순김치를 원데이 투데이 다 먹간디. 어디 가시는 거야? 뭐 들어가? 남편은 자연스럽게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셨는데요. 영 미심쩍은 눈치입니다. 물을 마시 사람이 아니 원래. 물도 잘 마시지도 않지만. 왜 그러시죠? 아니 냉수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뭘 먹으려고 그래? 왜 본인만 지금 목마른 거 아니다니까? 안만 해도. 오메 다수 씨, 왜요? 봐봐요 이게 물이 있어요? 물인가 이게 무엇인가? 어! 이게 아,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숨겨갖고 먹는다니까. 감쪽 같았어요 진짜. 아 소주예요? 정남이 씨가 하는데 활력소로 좀 한 잔씩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아니 활력소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일할 때는 다 먹고 먹어야지. 아니, 많이 안 먹잖아. 뭐가 많이 안 먹어? 매일같이 두 병씩 먹는 게 그게 많이 안 먹는 거야? 저기 봐봐 저기 술병 좀 봐봐. 아니 앵간히 술을 먹어 봐봐. 저 소주하고 맥주 캔좀 봐봐. 저렇게 봐봐. 한 열흘 먹을 거예요. 저렇게 될 거예요. 대단한 실력 가신데요. 아 열흘 만에 이만큼을 드셨다고요? 열흘이요. 네. 굉장하죠? 이제 당신 나이 됐으니까 건강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꼬박꼬박 두 병씩. 먹어야 되니 어떡하냐고. 아, 스트레스를 저렇게 풍선 부는 걸로 푸시는 거예요? 엄마.
엄마. 아이고 사람 환장해서 진짜. 속풀러 가요 어머니. 아버지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이제 주시고 빨리 속풀러 갑시다. 오늘도 속풀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털어놓지 못하고 속으로만 알아왔던 속내들 있으시죠? 이제 속풀이 의자에서 남김없이 풀고 가세요. 제가 오늘 하루 두 분의 일상을 지켜보니까 의욕이 넘치시는 어머니의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의욕이 없어 보이시기도 하고 느긋해 보이시기도 해서 우리 어머니가 참 속이 많이 답답하실 것도 같아요. 거의 돈을 닦고 살죠. 매일같이. 3년차 돼가지고 일이 서툰 건 알겠는데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이 최선을 다하게 노력은 해야지. 당신이야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농사 좋아가지고 주말농장으로 와갖고 그러면서 당신 재밌게 보냈잖아. 근데 나는 사실 여기 와서 이렇게 사는 걸 나 뭐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잖아. 내가 도와주는 거는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게. 아니 어차피 할 거잖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은 힘들지 않게 하면 좋잖아. 근데 본인. 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려고 하면 꼭 당신이 지적질이니까 오히려 그 짜증나가지고 더 일하기 싫은 거야. 아니 아버지 농사에 계속 이렇게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퇴직 후에 어머니 곁으로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오랫동안 그 떨어져 살았고 주말부부로 살았고 이제 같이 사는 걸 사실은 원했죠. 여기 내려와가지고 내가 취미생활도 하고 싶어가지고 당신 같이 가고 접수하고 창구도 벽으로 당했잖아. 근데 뭐 고작 몇 개월 갔어? 농사일에만 얽매여가지고 이렇게 살다 사는데 뭐 재미가 뭐가 있어? 남편은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보는데요. 아내는 자신을 위해서 내키지 않은 농촌 생활을 버텨준 남편에게 새삼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당신 그런 속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아, 때로는 휴식도 좀 필요하구나.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조금 하게 할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으면 내가 쉬게 해줄게.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주말에 다 쉰다. 그 대신 쉬게 해주는 대신 일할 때는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고 일하면서 술을 먹지 말아야 돼. 그 다짐을 해야 돼 본인이. 그쵸. 아니, 그건 가능하지. 아싸. 내가 주말 한 번쯤 빼는 건 일도 아니야. 왜냐면 내가 두 배로 하면 되니까. 약속해. 지금 전 국민한테도 지금 앞에서 약속하는 거야. 빨리 지금 망설이는데 왠지. 지금 괜히 지금 뱉었나 싶은 생각이 지금. 일을 줄이는 대신 남편의 술도 줄이는 것으로 마음을 풀어보는데요. 야, 아버님 진짜 이거 지키실 수 있으세요? 아, 내가 한 가지 얻었으니까 한 가지 줄 수 있는 거잖아. 아이고. 앞으로 두 분이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